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의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커피 입자의 추출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뭐 곱게 분쇄하면은 추출력이 올라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뭐 제 딸내미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커피라는 게 뭐 설탕이라던가 뭐 소금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물에 닿아서 녹으면 없어지는 네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커피가루 안에는 우리가 물로 뽑아낼 수 있는 성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맥시멈으로 녹여낼 수 있는 커피 성분이 뭐 이게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배전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맥시멈을 한 30%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물이 커피의 어떤 표면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100마이크론 그러니까 0.1mm를 한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투과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반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기타 어떤 힘들이 더 작용을 하면은 더 많이 추출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고온 입자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출을 해내고요. 더 이상 빠져나올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약간 고체 상태, 네, 그런 성질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고요. 반대로 굵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출을 하더라도 물 자체가 네, 다다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출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입자의 크기라는 거는 그 입자가 실질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커피 성분의 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고운 입자 10g이 있고 굵은 입자 10g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한 양의 커피 성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물을 부어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어떤 커피 성분의 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굵은 입자를 갖고 우리가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뭐 물 온도를 막 올려준다거나 물을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부어준다거나 뭐 점드립을 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스킬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수율의 커피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기필코 잘못됐습니다. 네. 물 자체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는 입자하고 굵은 입자하고 네, 추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입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600마이크론 이하, 저번에는 400이었는데 400 이하는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번에 600 이하로 했고요. 두 번째는 600에서 1000 사이, 그리고 세 번째는 1000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네, 추출을 해볼까요? 추출은 에어로프레스 사용할 거고 각각 7g 사용할 겁니다. 물은 100ml 부어줄 거고 정방향 쓸 거고요. 1분 인피징 해주고 굉장히 빠르게 눌러서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출을 해봤습니다. 농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하고 똑같겠죠? 이쪽이 제일 진할 테고 가면 갈수록 연해질 겁니다. 사실 뭐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네, 측정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가늘게 분쇄한 거는 1.7 나옵니다. 두 번째 거는 1.13 나왔고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세 번째 거는 0.81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편안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뭐 할 거냐? 바로 추출이 끝난 여기다가 물을 100ml 더 붓고 2차 추출을 해볼 거예요. 과연 이 안에 남아있는 커피가루는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을 더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적은 커피 성분이 뽑혀 나왔을까요? 네. 뭐, 당연히 요거겠죠, 요거. 네. 제가 설명드렸죠. 고온 입자는 초반에 많은 성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2차 추출을 해도 더 이상 뽑아낼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요거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색깔로만 봤을 때는 가운데 거랑 첫 번째 거, 가는 거하고 중간 분쇄도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 색깔은 비슷하죠. 대신에 끝에 있는 거, 붉은 분쇄도로 두 번째 추출한 거는 색깔이 확실히 조금 더 연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아예 가운데 거부터 한번, 네,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0.25가 나왔네요. CBS.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는 분쇄도로 내린 거. 색깔이 비슷하니까 TGS도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과연 그럴까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얘가 TDS가 낮은 게 맞겠죠. 왜냐면 첫 번째 추출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분을, 네, 방출을 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0.07이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죠. 결국 우리가 추출 후반부에 나오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는 도저히 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가는 분쇄도로 2차 추출 한번 마셔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게 텁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쓴맛이 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텁텁한 맛을 내는 어떤 성분이라든가 뭐 추출 후반에 나오는 그런 쓴맛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상 여기에서 다 추출이 끝났고요. 그렇죠. 가는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추출 후반으로 갔을 때는 가끔씩 사람들이 가는 분쇄도, 그러니까 미분이 추출 후반에 너무 과추출이 돼서 뭔가 커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추출 중반만 넘어가면요, 이 미분은 더 이상 추출이 안 됩니다. 네. 뭐 텁텁한 맛이든 쓴맛이든 이미 다 나온 상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추출력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거 마셔보면은 그렇죠. 먹어봤을 때는 솔직히 얘보다도 더 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대신에 조금 더 텁텁하고 뒤에 쓴맛이 살짝 남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요거 굵은 분쇄도로 2차 추출한 거 제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게 좀 색깔이 제일 연하죠. 그럼 과연 TDS도 제일 낮을 거죠. 네. 이론상으로 보면은 분쇄가 굵었기 때문에 더 커피 성분이 설령 남아있다 할지라도, 네,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성분이 못 나와서 더 낮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색깔상으로 봤을 때는 옳지 맞아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0.25. 0.26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실험하면서 사실은 제가 예측한 거랑 제일 반대로 나오는데 그런 결과. 마셔보면은 사실 아무런 맛이 안 나거든요. 네, 텁텁하긴 정말 엄청 텁텁한데 커피 맛이 정말 단 1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커피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게 그냥 감기약 같은 거 녹여놓은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상 커피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무언가 성분은 나오죠. 아마 요거는 쓴맛하고 텁텁함을 만들어내는 어떤 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 같은데 색깔은 더 연하죠. 어떻게 보면 색이 제일 연한데 농도는 제일 진하다고. 네, 결과적으로 그런 성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색깔을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선 추출한 거랑 같이 먹어보면은 명확하게 과소 추출이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고 단순히 질감만 텁텁하고 쓴맛만 나는 그런 맛이죠. 한마디로 굵은 입자만 갖고 추출을 한다는 거는 과소 추출된 맛에다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텁텁함과 쓴맛만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인더가 굵은 분쇄도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맛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도대체가 가는 분쇄도는 몇 프로 뭐 붉은 분쇄도는 몇 프로일 때 맛이 좋습니까? 뭐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굵은 분쇄도가 조금 있는 거를 선호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어떤 그라인더처럼 굵은 분쇄를 안 만들어내는 커피는 저는 그렇게 네,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입자의 분포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킬을 대입을 하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커피 지식을 총동원을 해갖고 추출을 하든지 간에 그 커피가 만들어낸 커피의 어떤 결과물의 스타일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그게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올해 안에 되겠죠? 입자에 관한 영상은 앞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더 만들어 드릴 네, 생각입니다. 네, 입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꾸준하게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